그러나 지난 5년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258만 명으로 줄면서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경제 파탄, 부동산 폭등, 원전 생태계 파괴, 국방력 붕괴, 한미동맹와해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막기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깨끗하고 용기 있고 행동하는 우리 공화당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비례대표는 32번.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비례대표는 기호 32번 우리 공화당입니다.